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외신은 총 7개입니다. 7개. 항상 7개죠. 그 외신을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신 첫 번째는요. 그 CNN 보도인데, CNN에서 요번에 그 분석 보도를 하나 냈어요. 분석. 어떤 분석 보도를 내냐면, 트럼프가, 야, 저도 오늘 밤에 놀랬는데, 그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보통의 강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언론들이 그거를 제대로 분석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넘어간다는 거지. 트럼프가 신념이 있대요, 신념. 어떤 신념이 있냐면, 거짓말을 할 때는 적당하게 하면 안 되고, 크게 해야 된다, 크게.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거의 괴벨스 전략이거든요? 황당하죠? 그래서 오늘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그 트럼프는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그의 연설에서 묘사하는 미국 사회가 실제 존재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태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미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과장된 거짓말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트럼프가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민주당이 집권했던 미국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에게 성정체성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성정체성 수술이라는 거는 실제로 성전환수술 혹은 호르몬요법인데 학교에서 부모들한테 동의 얻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면 성전환수술 그리고 호르몬요법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불법 이민자들이 도시를 점령했고, 대규모 선거 사기와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CNN에 따르면 이런 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 트럼프는 자기의 업적도 엄청나게 과장하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도 수천 건의 허위 주장을 했었는데, 큰 거짓말을 통해 현실을 왜곡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CNN의 대통령 역사학자 티모시 나프탈리가 뭐라고 했냐? 트럼프가 큰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보다 강력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현실을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분석했다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는 이민 정책과 경제 정책뿐 아니라 이민 정책, 경제 정책 등 같은 이런 주요 정책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최근에 어떤 거짓말을 했냐? IT 출신들 있잖아요. IT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사람들의 반려동물을 훔쳐갖고 잡아먹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또 특정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옥을 비우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다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미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관세를 많이 올리면은 물가가 올라가지요. 장난해요? 그런데 관세 높이 올려도 미국 국민들에게 영향 없어. 그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너무 분명한 발언에 대해서도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힐러리 클린턴 체포하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갖고 막 그런 적 없어. 그러고 있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도 거짓말하고 있죠. 황당한 거예요. 사실 미국 대통령들 바이든도 자기가 업적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좀 과장할 때는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뭐 과장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대중들을 상대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근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무조건 써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언론들이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트럼프가 말하면은 아 저거 또 그러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만연하고 있다 하면서 CNN은 트럼프의 이 거짓말 캠페인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오늘 분석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CNN이었고요. 다음에 AP. AP는 어떤 기사를 썼냐?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러시아와 북한의 그런 이 군사협력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행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죠. 그 기사예요. 미국과 한국이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좀 나서가지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라. 응? 이렇게 군사협력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입장이 안 나왔어요. 아직 한 번도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입장을 안 내고 있죠. 이번 주 초에 미국의 3명의 고위 외교관들이 중국의 대사와 만나갖고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과 견고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 대변인 류평이가 중국의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우선 우크라이나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을 해. 근데 그러면서도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이게 어떻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무제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지역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러고 있어. 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지금 시진핑이 말은 안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지금 뭉쳐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는 거죠. 데니스 와일더 그 조지타운대 연구원은 중국의 침묵을 놀라운 일이라며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면서도 서방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복잡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시진핑이 가만히 있는 게 사실 도와주는 거야. 오히려 지금 러시아나 북한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진핑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왜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왜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시진핑은 지금, 서구 사회를, 서구를 보면서 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완전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요번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이번 행동이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얻는 것은 중국이 우려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싸움 붙이는 거죠. 미국에서는. 야, 중국,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잘못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너희 그 지역들 있잖아. 소위 너희 나발이. 여기서 이젠 러시아가 막 힘쓴다니까? 이젠 북한도 너희 마음대로 못해. 러시아가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막 그렇게 지금, 막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리를 중국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그들 간의 문제이며 중국의 입장은 더 이상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디 편도 들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걸로 지금 입장이 거의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계속 불만을 가지면서 중국이 나서라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복잡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 하려면은, 난 황당한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문제 터지니까, 자기들이 러시아,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으니까 지금 중국에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채널이 없었습니까? 사실? 없었어요?
이렇게 채널을 다 없애버린 게 누굽니까? 바이든하고 윤석열이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없었냐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우습게 여기지만 트럼프 때만 하더라도 김정은하고 친서도 주고받고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사실은 지금 미국과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문제 터지고 나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무슨 외교를 이따위로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도 진짜 외교를 병신같이 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러시아나 그 북한에 대해서는요. 세 번째는요. BBC 기사입니다. BBC. 이거 되게 중요한 기사인데 놀랬어. 야, 이유식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이거 뭐냐면은 그 유아식 있잖아요. 특히 아시아 아이들이 먹는 유아식. 왜 아시아라고 하냐면 아시아에서 지금 그 이 어디더라? 세레락 있죠. 세레락.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죠. 세레락. 그 어디지? 커피 만드는 회사인데. 세레락이 네슬레에서 만드는 유아식 있잖아요. 그게 세레락인데 그 세레락이 아시아에서 엄청 많이 먹는데요. 특히 필리핀 같은 나라.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해야 돼요. 왜 유해하냐? 그 안에 당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당분이 너무 많대요. 네슬레가 만드는 유아식 세레락 안에 당분이 너무 많아갖고 아이들한테 위험하다. 근데 아이들이 생후 천일, 3살 이전까지 당분을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성인 돼가지고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법으로 어떤 걸 만들었냐면, 아이들 유아식에 당분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요번에, 세레락에서, 우리도 앞으로 그, 유아식에 당분을 뭐 줄이겠다라고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네슬레가 만든 유아식 세레락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다. 위험하다. 지금 당분이 너무 많다. 그런 기사가 오늘 BBC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세레락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를 안 키워봐갖고. 근데 인터넷 치니까 많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고요. 네 번째 이슈는요. 가디언인데 야 이번에 프랑스에서 야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수백 명이 관련된 수백 명이 그 도시에서 몇 시간 동안 그 총격전 했다는 거죠. 수백 명이 연루된 대규모 총격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섯 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는 이 기사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 무서워. 프랑스 서부에서 마약 밀매와 관련된 대규모 총격전이 발생해갖고 10대 청소년을 포함해갖고 5명이 지금 중태라고 합니다. 앞에 보인 사람이 브루노 르테이오 프랑스 내무부 장관인데 이 내무부 장관이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최근 어린이들이 부상당하는 총격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 포아티에시 한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대요. 식당에서 시작된 총격이 여러 조직 간의 싸움으로 확산되면서 수백 명이 연루된 그 총격전으로 벌어졌다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니고 그러면서 15세 소년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장관은 프랑스가 마약 밀매로 인한 폭력 사태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 또 다른 총격 사건에서 5살 아이가 중상을 입은 렌 지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프랑스에서 그 총격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특히 마약 밀매 집단들 조직들끼리 막 싸우는 것들이 많이 있나 봐. 야, 그래서 이거 보고 진짜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로이터입니다. 제가 로이터 기사 보고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요새 계속 외신 기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신도 보면은 그 언론사마다 메인 기사들이 맨날 새로운 게 오는데
여기서 제가 아, 뭘 할까?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츠와나 아프리카 나라죠.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가 한 250만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보츠와나에서 요번에 선거가 있다는 거. 그 기사들이 계속 있었어. 그런데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츠와나에 지금 집권당이 있어요. 58년 동안 집권당이 있거든요. 이 보츠와나 민주당. 그 민주당이 요번에 또 집권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선거에서 그 여당이, 58년 동안 지켜서 여당이 요번에 패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58년 만에, 이 보츠와나, 여당이 선거에서 졌다. 여기는 직선제가 아니에요. 직선제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할까? 그 의원내각제 같이, 의원내각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요번에 대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하면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아직 민주화가 덜 됐고 툭하면 쿠데타가 있고 군부가 집권하고 있고 생각하는데 보츠와나는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가 그래도 굉장히 잘 자리 잡은 나라거든요. 58년 여당이 집권했지만 이게 독재 집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 뭐라고 할까 성숙도를 보는 거는요 언제냐 선거로 인해서 집권 세력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런데 여기가 58년 만에 바뀌는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면 모크 위치 마시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새로 야당 축하하고 내가 이 집권당을 돕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패배를 인정했죠. 근데 이 사람도 그 교사 출신이고 유니세프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평이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잘했는데 이 보츠와나가 전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그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그 자원으로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그런 이 수입 중에 그 3분의 1이 다이아몬드래요. 그런데 최근에 다이아몬드 산업이 많이 죽었나 봐요.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요번에 이제 국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요번에 기자회견 하는 모습인데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으로 남고 싶었지만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대통령 당선자를 축하합니다. 저는 물러나 새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보트와나에서도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나 봐요. 지금 수도가 가보로네인데 그 수도에서도 조용한 가운데 소규모 야당 지지자들이 거리 나와가지고 축하하고 있는 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패배는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집권 세력이 과반을 잃은 지금 두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도 오랫동안 집권했던 세력들이 정권을 지금 뭐라고 할까 교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보츠와나 이게 뭐 아주 큰 기사는 아니지만 저도 머릿속에 편견이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항상 혼란 가운데 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여기는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도 잘했고 아프리카 안에서도 민주적인 그런 이 절차라든가 이런 뭐라죠 이 통치가 잘 되던 곳인데 이번에 선거 로 집권세력 바뀌는 과정도 굉장히 되게 민주적이고 괜찮다. 오히려 미국이 문제예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벌써부터 선거에 진다면, 뭐 지금은 뭐 선거에서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말도 있죠. 근데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해리스가 또 유리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기사 나 어떤 기사가 있냐면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벌써부터 선거 불복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부터.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아직 선거 치르지도 않았는데, 치르지도 않았는데, 물론 그 뭡니까? 그 부재자 선거는 있었지만, 본선거 아직 치르지도 않았잖아. 근데 벌써부터 내가 지면은 나 불복할 거야. 그거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미국은 완전히 시발, 그냥 뭐라고 정치 후진국이에요. 오히려 보츠와나가 훨씬 더 깔끔하죠. 하여간 요번에 보츠와나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어떤 분석 기사를 했냐. 여기서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제일 많은 유권자층이 어디냐면은 그냥 이거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여기에 뭐 한국계, 일본계, 중국계 많잖아요. 그 중에 인도계가 있어요. 인도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민자들 사이에서 제일 큰 세력이 뭐냐면 그이 뭐죠? 이거 히스패닉계가 있고 두 번째로 큰게 인도계래요. 그래서 인도 유권자들이 본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어. 그런데 요번에 해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권자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해리스는요, 인도계거든요. 해리스는 어머니가 인도 타밀라도 출신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프리카, 자메이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해리스는 이 흑인, 인도 출신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면요, 인도계로서는 최초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도계가 되게 환호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계 출신 이 미국인들이 뭐 바이든 지지했던 것보다도 해리스를 지금 덜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덜. 그래서 2020년 바이든 지지율에 지금 해리슨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인도계 유권자 중 61%가 해리슨을 지지하는 61%. 많이 지지하는 거지, 다른 거 비하면. 그런데 이게 바이든 때보다 4% 낮다는 거죠. 바이든 때는 65%였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인도계 남성들이 해리스를 지지 안 하는데 인도계 남성들은요 본인들도 이민자 출신 아니야. 그런데 벌써 자기들이 머릿속에 어떤 게 있냐면 국경 정책을 세게 해야 된다. 트럼프 말처럼 국경 정책을 세게 하고 그 뭡니까? 그 공화당 같이 트럼프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거야. 인도계 남자들이. 골 때리죠. 그래가지고 여성은 67%가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남성들은 53%만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인도계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벌써 이제 기득권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해리스의 정체성. 해리스가 여러분 인도계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해리스가 이 흑인이라는 거는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해리스도 본인이 흑인이라는 강조를 많이 했거든? 왜? 흑인 유권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해리스가 인도계라는 얘기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이 인도인들이 기분 나쁜 게 해리스가 자기 정체성을 흑인만 강조하고 인도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 한다.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이 배신감?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자지구 문제. 이거는 해리스보다도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이거에 대한 분노. 물론 트럼프는 더하지만 인도계들이 어떻게 이 와중에 이스라엘 편드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3당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혹은 항의 투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인도에서 인도계들이 지금 해리스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는 게 낮지는 않아요. 60% 넘으니까. 그런데 본래 보내던 지지보다는 낮고 있다. 낮다. 그런 거를 알자지라가 이번에 분석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일본 뉴스인데요. NHK 뉴스입니다. 야, 이번에 일본에서 어떤 법이 그 시행이 됐냐면요. 나가라 운전법.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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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에 대한 그런 처벌 강화 법이 요번에 개정이 됐고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야?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라는 게 뭐냐면 일본어로 뭐뭐 하면서. 근데 뭐뭐 하면서. 한마디로 나가라 법은 자전거를 타는데 뭐 음악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딴짓 하면서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만 타야 되는데 딴짓 타면서 자전거 타는 거를 제재하는 법이에요. 제재하는 법. 그래서 11월 1일부터 앞으로 일본에서는 이 법을 굉장히 강하게 집행을 하면서 자전거 타는데 휴대전화 본다거나 혹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 음주운전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걸 아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요새 널리 알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위험을 초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만엔, 우리 돈으로 270만원이거든요. 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사고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보기만 하더라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10만엔, 한 90만원 되겠죠? 9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음주 운전 상태에서 걸리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냐면 일본에서 자전거 사고가 많대요. 자전거 사고로 심지어 사망 사고도 최근에 있었고 많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자전거 관련 인명사고가 총 49,044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단속하는 법이 일본에 나왔다. 그렇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자전거 타는데 무슨 핸드폰을 봅니까? 근데 하나 의외였던 거는, 음악 듣는 것도 위험하구나. 음악 듣는 거. 사실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실 음악 듣는 건 위험하죠. 자전거 아니고 음악 듣고 그냥 거리 왔다 가는 것도 사실은 위험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냥 걸어 다니는 거야 본인들이 사고 당하는 거지만 자전거 타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자전거 타면 안 돼요. 이게 그거 법에 걸린다. 그게 오늘 7번째 외신이었습니다. 오늘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사물이 이슈와 외신은 여기까지고요.